앉을까요? 앉을까요? 해서 난 뭔가 살기를 느꼈어. 나도. 다리 아웃을 위해서 붙이고 자세 꿋꿋하게. 태민이 되게 잘 된다. 일단 제일 모범생은 태민이었던 것 같아요. 앞으로 숙여볼까요? 누나! 네. 왜 그러세요? 아니 할 수 있어요. 숙이면 되지 뭐. 할 수 있어요? 숙인 거예요. 네. 할 수 있어요. 숙여! 할 수 있어요. 열 마세요. 시작! 하나, 둘, 네. 연상 누나와의 데이트를 하고 왔더니 1층 하고 열! 오케이. 다리 풀어주고. 이게 죽었는데요? 해볼까요? 잘한다. 잘한다. 아까 잘 돼요. 누나 눌러줘서 그런 거 아니야? 코 같았어. 잘한다. 이제 활동을 하면서 스트레칭을 안 한지 오래돼서 좀 굳었는데 그때 누나가 밀어주셔서 다시 몸이 돌아왔다는 걸 딱 알고 나서부터 그때 기분이 좋아서 제가 이젠 다리를 풀어볼까요? 다리요? 누나! 난 저게 아닐 진짜. 거라 믿었는데 짝. 잘하네. 나 잘한다. 보는 걸로 만들면 보는 것만 들어도 스트레칭이 되는 것 같아. 다음으로 넘어가. 네, 일단 한쪽. 아팠죠. 참아야죠. 근데 누나니까. 엎드려서. 네. 엎드려서. 잡고 올리기. 우와, 뭐예요? 그게 선생님 활이셨어요? 태민이가 제일 유명하잖아. 언니야. 할 수 있는데. 해봐 빨리. 주인이 형이 해보세요. 그래, 나 한번 해볼게. 발목을 잡아야 되는 거 아니야? 여기요? 발목. 맞아. 다시 가. 잘하는데? 할 수 있어. 하고 있는 거지. 지금 하고 있는 거야? 와. 정확히 하는 건데 왜 이렇게 웃길까요? 역시. 한번 해봐. 활이 되거라. 야.